2021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또 예배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 또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르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댜와 오사트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라야야,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예레미야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예레미야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블라야와 아나님 일곱 사람이더라. 역대상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솔로몬의 집안의 그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른 형제들의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 그의 왕을 계승했던 왕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서는 이제 이 역대상하가 시대적인 배경이 포로기 70년을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포로기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혈통, 왕족의 가문들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의 다윗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왕의 아들 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됐을 때 그 원칙이 깨지게 되죠. 그 형제로 왕의 직위가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는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조금 자기 나라의 친 애굽이라든가 친 바벨론 쪽에 해당되는 형제를 왕으로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손자, 바로 요시아의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가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면서 삼촌에게 왕이 그 계승이 됩니다. 시드기야에게.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 다음 세대들, 포로 생활을 했던 세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19절에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죠. 스룹바벨 때. 그래서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그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운동 가운데 지금 이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우리가 눈에 띄는 거죠. 왕족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했어도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에스라라든가 스룹바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회복해 하시는, 다시 이제 교환해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뭐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신약시대까지 오면서 또 다시 빼앗기고 갈라지고 막 그런 역사를 보내면서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만, 결국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역사를 보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긍휼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다의 왕들도 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한 왕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든가 뭐 아몬이라든가 이런 악한 왕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켜 나가시고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나라를 빼앗기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믿음의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하게 하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 하에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멸망해도 그리고 더 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거나 물론 때로는 좌절이 되고 힘든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창조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화의 시대죠. 우리가 그 시대에 비해선, 성경의 시대에 비해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가 우리가 게을러지고 타락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자기의 신앙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우리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코 길지 않죠. 그러나 그 인생이, 성경에도 많은 인생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그 족보 중에 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애를 살아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혈통 또 솔로몬의 집안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켜 나갔고, 그러나 그들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기 생활을 하였으며, 또한 수르바벨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남아있는 그루터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도 혹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렌츠하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하라는 대로 집중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또 일터 그리고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아스완으로 이집트로 떠나는 또 이성욱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또 나머지 가족들이 있는 아스완으로 무사히 잘 건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세상에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렌츠하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생각조차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래주시고 회복해야 해 주셔서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이집트 아스완으로 떠나는 이성욱 선교사님 이제 남겨진 가족을 위해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먼 여정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아스완으로 떠나는 이승욱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비행기가 아스완으로 가는 비행기, 카이로죠.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 오후에 LAX에서 떠나십니다. 안전하게 잘 가정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승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또 7:45에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